안녕하세요, 에이진입니다. 오늘은 조금 신박한 제품을 준비해 봤는데요. 처음으로 저격총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모델은 마크 12 모드원입니다. 네, 어디에서 많이 본 듯한 모델이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영화 론 서바이버에서 주인공 마커스 러틀이 사용했던 모델입니다. 마크 12는 NSWC 크레인에서 연구 및 개발한 총이죠. 2001년에는 모드 제로가, 2002년에는 모드 1이 정식 채택되었습니다. 큰 특징으로는 M16A1의 하부 리시버와 M4A1의 상부 리시버를 결합했다는 점이고요. 18인치의 더글라스 배럴이 사용되었고, A1 또는 A2 스톡, LMT 스톡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드 제로와는 달리 모드 1에서는 나이츠 아머먼트사의 레일과 레일 덮개가 사용되었습니다. 탈부착식으로 바뀌었죠. MK12는 엄밀히 말하면 저격소총이 아니라 지정사수소총, 즉 DMR이라고 하죠. 하지만 저격용으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큰 특징으로는 다른 저격총들과는 다르게 연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상치 못한 근접전이 발생해도 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저격총들과는 다르게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죠. 주로 네이비실과 같은 특수부대에서 많이 사용되는 모델인데요. 영화나 게임 같은 여러 가지 매체에서도 많이 출연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마크 12는 모드 1이고요. 웨스턴함스 기반의 풀 커스텀된 개인 소장품입니다. 바디에는 블랙탈론에서 제작한 실물 타입의 타각 각인이 새겨져 있는 리시버로 교체가 되어 있고요. 그립, 스톡, 바이포드 등등 부품 하나하나까지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보통 이 정도로 커스텀 하시는 분들이 잘 없는데 대단하죠. 제가 듣기로는 풀 커스텀 하면서 발생한 비용이 무려 네 자릿수가 넘는다는. 네, 믿거나 말거나. 이뭔 개소리야! 보시면 확실히 아,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갔구나 라는 게 느껴집니다. 제품의 곳곳에서 이 오묘한 기운이 느껴져요. 이러한 빈티지 느낌까지 재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이 들어갔을지 상상도 안 되네요. 리시버의 상부는 M4A1, 하부는 M16A1, 나이츠사의 레일, 레일 덮개, A1 스톡, 해리스 바이포드, MK12 OPS 전용 소음기 등 세세한 부분까지 커스텀에 신경을 썼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외관 퀄리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이 칼라 파츠만 떼어버리면 와, 진짜 총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현재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 소장품이니만큼 세팅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기 자체가 바렐이며 내부 부품이며 거의 다 스틸로 교체되어 있고요. 스코프는 없지만 바이포드라든지 수직 손잡이, PEQ, 그리고 전용 소음기까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무게가, 상당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라이플에 비해서 이 바렐의 길이나 이 레일의 길이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무거울 수밖에 없네요. 그럼 격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퍼프디너 화이트 가스 주입되어 있고요. 단발 먼저 격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총이 이렇게 무거운데도 반동이 굉장한데요? 보통 총 전체적인 무게가 늘어나면 이 반동이 살짝 죽는 느낌이 있는데, 이 정도 무게에서도 뒤로 오는 반동이 상당합니다. 연발 한번 격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웨스턴함스 기반이라서 그런지 제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MWS에 비해서는 조금 시원한 연사감은 아니네요. 그래도 제가 평소 알던 그 웨스턴함스 기반 제품들보다는 세팅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지 나쁘지 않은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크 12 모드1이었습니다. 제가 핸드건에서는 콜트, AR 계열에서는 마크 18 모드1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SR이나 DMR 계열로 넘어오면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이 마크 12 모드1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일단 외관적으로 너무 이뻐요. 딱 근본의 그 고증을 지킨 마크 12 모드1을 보시면 아, 이래서 고증을 따라가는구나, 이래서 군 제식용으로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매장에서 마루이 MWS를 기반으로 마크 12 모드1 커스텀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손님분의 그 만족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MWS를 기반으로 해서 그 깔끔한 퍼포먼스에 이 마크 12 모드1의 외관을 더한다면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물론 이 고증을 하나하나 쫓아가다 보면 상당한 금액이 발생할 겁니다. 우선 이 MWS 총 한자루에 이 전면부 바렐이라든지 이 레일, 이 마크 12 전용 세트의 뒷부분에 이 A1 스톡, 이 정도까지만 해도 꽤나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겠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물론 이 정도의 퀄리티로 커스텀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최소한의 고증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하부 리시버, 이 하부 리시버를 A1 리시버로 교체를 해주셔야겠죠. 비용은 상당히 발생하겠지만 그에 따른 만족도도 상당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 매장에서도 이 마크 12 모드1 커스텀을 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품들을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매장으로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HNC였고요.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